1954년, 미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 묻혀있는 한국 의료진들을 초청해 당시 최고의 의학기술을 갖춘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연수를 받게 했다. 당시 의료 불모지였던 한국은 이를 계기로 반세기 만에 한국형 의료 모델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의료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비약적인 성장 배경에는 한국 의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최첨단 의료기술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이루어진 의료기술은 국경도, 세대도 넘어선 의료진들 간의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 You went and saw 10 different doctors. None of them do things identical. Everyone does things a little bit different. So whenever you go, you see what that particular doctor does. You learn his techniques. 서로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어느 수술하시는 분들이나 각기 단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심지어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참된 의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됩니다. 지난 6월 1일 미국 디트로이트발 항공기가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다소 초조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기다린 박성훈 원장. 그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을 예정이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한 미국인 남성이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Mm-hmm. Good to see you. Yeah. How was the flight? Oh, it's a heck of a long flight. You know, you've been to Philadelphia, right? Yeah. Yeah. 7,000 miles, but very smooth. No problems at all. Yeah. Thanks for coming out. Thanks for inviting me. Not a problem. Yeah, I appreciate it. Looking forward to a good week. Yeah. How have you been? Well, after I came here back.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먼 이국 땅에서 한국을 찾은 그는 미국 발기부전 치료의 권위자 브루스 가버 의사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첫 한국행. 그가 미리 연습해둔 인사말을 건넨다. 한국의 환영에 조사 감사합니다. That's great! That means thanks for inviting me to Korea. Yeah, and thanks for your warming welcome. Yeah, that's funny. The last week, I'm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 무엇이 그를 이토록 한달음에 달려오게 한 걸까? 박성훈 원장과 함께할 3일간의 값진 여정이 내일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발기부전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박성훈 원장의 병원에 한 50대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 환자의 병명은 발기부전. 오랜 당뇨병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벌써 1년째 부부관계를 하지 못했던 환자는 큰 결심을 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렇다면 환자를 고통에 빠뜨린 발기부전이란 무엇인가? 발기부전이란 발기가 잘 되지 않거나 발기 상태가 충분히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발기장애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성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 질병으로 간주한다. 노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기능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이들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아직도 터부시 되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이다. 수술하고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위로 세워놓습니다. 그런 이유가 나중에 이제 발기 되었을 때 각도가 옛날처럼 위쪽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세워두세요.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 부실을 못하니까 장도 있고 그래서 완전 죽음의 시간, 남자 부실은. 그래서 야, 뭐 약도 먹어도 안 되고 주사 먹어도 안 되고.
뭐 50대 이후 환자들에 있어서 조금 더 드물지만 페이로니병 같이 음경 해면체의 섬유질 뭐 구축이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동맥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아니면 뭐 심근경색을 앓으셨던 분들이 발기부전이 자주 오게 되는 이유가 동맥의 변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맥질환은 비가역성, 진행성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좀 더 빠른 시기에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을 찾은 닥터 가버. 그의 전문 분야인 발기부전 치료는 미국이 한참 앞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 땅을 찾은 이유는 바로 박 원장의 신기술을 직접 배우기 위해서였다. That's the one from Hammett. Yeah. So we'll cast the characters here. We got a lot of Steve, a couple of Maury. Oh, there's Morville. He wasn't over here, was he? He wasn't Morville. I was at his place. I was at his place. Yeah, there's Perito. I know all these guys.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인 의사로는 최초로 미국 발기부전 치료의 대가인 스티브 윌슨 박사에게 트레이닝을 받았던 박성훈 원장. 닥터 가보와의 만남 역시 이런 트레이닝 과정을 위해 찾았던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졌다. 미국 선진 기술을 배워서 돌아온 지 3년. 박성훈 원장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기술은 한때 스승으로 박 원장을 가르쳤던 닥터 가보가 다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How do you know if there's good tissue in broken? If you touch it, you'll know. When you grab it, you can feel it. So, but if it's hard or stiff, that's not good. That's no good. So, Dr. Park, a very, very nice guy, very fine doctor. He came to Philly a year or so ago and trained with me. And now I'm here learning some of his techniques and some of the things he does. But he likes to specialize. He specializes in implant surgery and in some phalloplasty. 제가 미국의 이제 비뇨기과 환경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서로 공유합니다. 자기의 기술들을 공유하고 서로 누가 더 잘하나 그래서 보고 보러 가고 보러 오라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서로 이제 기술 교류가 되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비뇨기과 기술 개선이나 실력의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끝난 후 본격적인 수술 준비에 들어간 두 사람. 닥터 가버는 박성훈 원장의 수술을 옆에서 참관하며 새로운 수술 기법을 배울 예정이다. 지금 무슨 수술을 하시는 건가요? 음경 임플란트 이제 수술 받으시는 거죠? 그 대장암 직장암 수술 받으시고 이제 다시 수술 받으시는 거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이번 수술은 국소 마취를 통한 음경 임플란트 시술이다. 주사나 약물 처방 등으로는 치료 효과를 볼 수 없는 발기부전 환자를 위한 외과적 치료법이다. 선진국에서 음경 임플란트 시술은 이미 널리 알려진 수술이지만 국소 마취로 진행되는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박성훈 원장이 최초다. 그렇다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먼저 환자에게 국소 마취 후 음낭에 3cm의 구멍을 만든다. 이후 특수 장비를 사용해 음경 해면체의 최대 길이와 최대 직경을 측정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특수 장비를 사용해 측정한 길이에 맞춰 환자 체형에 맞는 최대의 임플란트를 선택한 후 삽입하고 나면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난다. 박성훈 원장이 개발한 이 특별한 기술은 2014년 11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성의학회의 논문을 발표하며 호평을 받았다. 환자가 전신마취나 척수마취를 받게 되면은 일단 수술 후에 불편함이 큽니다. 전신마취는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하나로는 마취 합병증 자체가 크기 때문에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척수마취는 그와 같은 정도의 위험은 없습니다만 역시나 혈역동학적인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국소마취는 그런 부담 없이 환자가 수술 직후에도 뭐 전혀 문제 없이 바로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마취에 대한 합병증이나 부담을 줄였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봉합 과정이 이어지고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된 수술.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수술에 참관했던 닥터 가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의 전 과정을 함께했다. 첫 번째 케이스에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요. 그날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박성훈 원장. 그날 하루 진행했던 수술을 평가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바쁜 스케줄을 쪼개가며 지난 수년간 계속해온 시간이다. 피가 많이 묻어있으니까 갈고서는 했는데 코피가 나듯이 났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날 거예요. 네, 네. 그거를 너무 느슨하게 하지는 말고 약간 좀 타이트하게 좀 감아서 저기 뿌리 쪽에 좁아져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저번에는 어제는 왜 하다 보면 뚝 하고 뚫고 들어갔었던 그 포인트가 바로 길게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터진 거지. 안쪽에 그러니까 막혀있던 걸 뚫어놨으니까. 지금껏 그저 한 길만을 걸어온 박성훈 원장. 발기부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말하기 힘들었던 고통을 덜어내고 마음의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는 그날까지 그가 연구해야 할 숙제는 아직 많다. 다음 날 넉 달 전 박성훈 원장에게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던 한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수술 상처가 다 아문 환자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한때 병 때문에 자신감까지 잃었지만 그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근데 사실 이제 크기가 딱 맞아야 그렇죠. 감식도가 나와요. 아마 감식도는 어떠세요? 아주 좋죠. 그래요. 네. 이제 사실 더 이상 병원을 내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큰 불편함 없으시면 네. 안 오셔도 되고요. 네. 이제 뭐 혹여나 근데 지내시다가 불편하시면 그때 다시 오시면 돼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뭐 약을 더 먹어야 된다거나 네. 거기에 물을 주입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대로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수술하고 한 달 정도까지가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아파가지고 사실은. 근데 어차피 사전에 그런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지내다가 지금은 완전히 그 하는 이제 허리가 없이 뭐 예전 그대로 뭐 불편이 없으니까 사실. 바셀린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비뇨기과. 그곳은 몸과 마음의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비뇨기과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의료기술의 나눔을 실천하는 박성훈 원장과 닥터 가버. 그들은 알고 있다. 터득한 기술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베풀 때 의료는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Definitely. I mean, that's a lot of what we do. That's one of the reasons Dr. Park came to visit me. It's one of the reasons I came here, and I go to see a number of different doctors periodically because, well, you know, most doctors do things differently when it comes to surgery. So it's very helpful to go and see how each individual doctor does their procedures, and this is how you learn techniques, because if you see a technique you like, you can start doing it. 아프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이게 이러다 정말 더 문제가 생기나? 아니면 괜찮아지는 건가? 수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 환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발기부전은 환자가 뭐 물론 몸이 아픈 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심각한 진짜 마음의 아픔을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게 저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진 않으니까요. 환자의 최대한 만족도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연구와 기술의 나눔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의학기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의학기술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성장해 나간다는 진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의학의 핵심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다.